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구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 안에 조성된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2시 30분 두 차례 가족 기후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다양한 생태놀이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여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이끼들도 자라고 있고 수피를 와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져볼게요. 수피. 우리 친구들 옷을 입고 있잖아. 근데 이게 나무의 옷이에요. 자, 오징어처럼 쭉쭉 벗겨졌죠. 이 수피는 이렇게 길게 찢어져요. 겨울이 되면은 요 수피 사이사이에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대요. 해설사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매 회차마다 계절에 따라서 준비해온 이야기거리가 다양한데 또 아이들의 반응과 그때그때마다 이 녹색 학습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최고 관심거리인 왕우렁이 알. 왕우렁이가 빨간 알들을 여기저기에 지금 산란해 놓았거든요. 이 왕우렁이가 외래종이에요. 우리나라 기후로 볼 때 겨울에는 이 왕우렁이가 동사를 해야 하는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면서 왕우렁이가 땅속이나 수로 고랑에서 월동하면서 크기도 더 커지고 목성도 더 왕성해지면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놓은 벼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고 있대요. 그래서 우렁이 좀비라는 말도 나올 정도래요. 우렁이를 한 가지 예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는 무관심했던 자연에 대해서 숲 해설과 기후환경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자연을 보고 느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여러 가족이 참여했는데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야외학습장 곳곳을 다니면서 동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참여한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성구 시지에서 온 진채영입니다. 지금 날씨도 갑자기 많이 더워지거나 지금 열대성 기후로 많이 흘러가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 아이가 또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엄마부터 관심을 가져야 아이들한테도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주말이라 이제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또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듣고 또 생각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처음 왔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좋네요. 최서희라고 합니다. 아니, 저번에 체험해봤는데 재미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여러 열매들도 관찰해보고 우렁이의 알도 한번 관찰해봐서 신기했어요.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오르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폭염도 있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오고 싶어요. 위승빈입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우영이 관찰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기르고 우렁이 만져보면서 자연에서 재밌게 놀 수도 있으니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색학습원에서는 가족 기후환경 프로그램 외에도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파견교사 이기훈입니다. 한 7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토요 가족 기후환경체험인 야외 숲 생태해설이 있고 기후환경 스토리텔링, 생태학습 도구대여, 북적북적 기후환경이라는 온라인 환경도서 토론활동, 환경보도게임, 환경실천365, 친환경 물품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저희원을 방문하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실내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토요 가족 기후환경 체험이랑 가족 환경 보드게임 같은 프로그램은요, 녹색학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또는 직접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언제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여름철 곤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단으로 출몰하는 곤충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대구 녹색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서은혜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